2020년 10월 10일 오늘 새벽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포를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6장은 애굽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26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게 될 것을 선포하시고, 27절과 28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국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도 등장하고 열왕기하, 역대하에도 등장하는 왕입니다. 애굽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보루였던 남유다 왕국도 멸망시킨 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첫 번째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에 보면 낯선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믹돌, 놉, 다바네스. 이 지명들은 애굽의 지명입니다. 오늘 4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전반부를 보면 그 애굽 모든 지역에 전쟁의 조짐이 있을 것이고,
그 느부갓네살이 전쟁을 통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믹돌, 놉, 다바네스는 유다 사람들 다수가 이주하여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원정할 때 믹돌과 놉, 다바네스는 우선적으로 약탈과 정복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선포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을 피하여 애굽은 우리의 보호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파견하였던 곳도 결과적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피할 곳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호의 그늘로 믿었던 애굽마저도 무너지고 유다 사람들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유다가 피한 곳이 오히려 바벨론과 애굽의 강대국의 격전장이 되어 처절한 피해 보복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성도는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바벨론입니까? 애굽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의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어디도 피할 곳이 없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두 번째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이 나일강이 주는 풍요와 그 엄청난 강한 군사력이 자신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바벨론에게 있어서 한낱 먼지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풍요롭고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 왕 바로가 망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원수의 포로가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힘들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울에게 피해 도망갈 때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의 그 많은 여정에서 다윗은 아름다운 시편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고비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시편의 표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인생의 수많은 굴곡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다윗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도 제목이 없는 것 같아 삶의 안녕을 누린다고 느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이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들이 우리의 삶에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단의 신천지나 이단의 유혹만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상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재물이, 때로는 내가 쫓는 명예와 건강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교만과 무지가 나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47절에 보면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우리가 바벨론을 피해 의지하였던 애굽도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포되고 회복되어질 것이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리고 28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며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피할 곳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동교회 126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경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부터 사경회를 통하여 부어질 은혜를 사모하며 지난주에 새벽을 깨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경회를 기다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와 여러 대외적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곤고하며 마음에 눌림이 있는 성도들, 그리고 가족의 걱정, 경제적인 걱정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로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양하실 때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날마다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